탈점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분리 논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경호원이나 직원들이 VIP를 경호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막고 못 들게 하지만 카메라를 막지. 영부인 후보의 모가지를 찍어 누리고 코를 박게 한 다음에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 보통의 경호원이 아니다. 그래서 남하나 르네상스 삼부통원의 조남우 회장과 윤석열 부부와 윤석열 장모 최현순과의 사이에 강릉 지역의 사업가 황모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지금 채찍군으로 와 있다는 네, 이야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김경진 전 의원도 기선 없는 캠프가 어딨냐 인정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 황모 씨 아들 기여도 문제고 기선을 지금 김건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황모 씨가 아니 도 문제인 게 채측근인 비선 황모 씨는 따로 있는 거고 새로운 측근이 하나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젊어 보이는 어떤 남성인데 이 사람도 무슨 무당이나 무속인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고 있어요. 기자 당신도 털어보자 한번. 이거 굉장히 이협적이고 왜 입으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언론자유 이야기하면서 맨날 뒤로는 고소하고 고발을 협박하는 짓이 그대로 반복된 건데. 김건 씨, 분결점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분리 논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해주세요. 김건희 씨가 더 팩트 취재진이 거기서 이제 잠복하고 있다 찍었는데 왜 그렇게 막 목덜미를 쥐고 도망갔을까? 이 부분에 자, 제가 추측해보건데 예. 마스크를 안 썼어. 아 그러니까 에이. 마스크 안 쓴 얼굴이 나올까 봐서 그렇게 숨은 거 아닌가? 아, 이런데요. 아니. 안 소장님 말씀도 예, 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나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닌 게 많이 걸렸습니다. 네. 황당하고요. 맨 술 먹고 이번에 지금 강릉 그 성희롱 우혹 사건에서도 경찰이 12명이나 출동을 했는데 얼마나 큰일이 있었길래. 근데 그 자리에 최소 기자 6명과 권성동과 윤석열과 이준석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인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8명까지가 방역수칙이거든요. 지금 서울은 6명이고 지금 8명이. 저는 더 팩트가 예전에도 이렇게 좀 과잉취재하는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과잉취재했는데 굉장히 이번에는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점잖게 그것도 사적인 공간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과잉취재한 거 아닙니다. 공개되어 있는 윤석열 부부가 맨날 자랑하는 코바나 콘텐츠 거기 사무실을 찾아간 거잖아요. 코바가 콘텐츠였는데 네. 아 이번에 이제 코바가 콘텐츠가 된 건데 코바가 도망가가지고 느닷없이 과잉 행동을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보통 경호원이나 직원들이 VIP를 경호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막고 못 찍게 그쵸, 하지만 카메라를 막지. 영부인 후보의 모가지를 찍어 누리고 코를 박게 한 다음에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 경호원 보통의 경호원이 아니다. 그래서 남하나 르네상스 삼부통원의 조남우 회장과 윤석열 부부와 윤석열 장모 최현순과의 사이에 강릉 지역의 사업가 황모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지금 채찍군으로 와 있다는 이야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김경진 전 의원도 비선 없는 캠프가 어딨냐 인정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 황모 씨 아들 황모 씨가 아니냐라는 지금 저도 제 얼굴하고 영상을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난이라는 설도 있는데 기여도 문제고 그 사람이면 비선을 지금 김건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함부로 이렇게 덮치면서 지금 노출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황모 씨가 아니어도 문제인 게 채측근인 비선 황모 씨는 따로 있는 거고 새로운 측근이 하나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젊어 보이는 어떤 남성인데 그 사람도 무슨 무당이나 그 무속인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친하니까 네네네. 여러분 경호는 절대 아닙니다. 경호는 이렇게 가리기만 하지 자기가 경호하는 대상의 모가지를 이렇게 내려서 코를 박아가지고 사무실로 집어넣은 거다. 내가 그 장면을 보니까 예. 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 예. 아버지가 딸을 그렇죠. 쥐어 박아가지고 예. 모가지를 쥐어서 야 네가 뭘 잘한 게 또 아니고 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어떤 비밀 룸사롱에서 영업을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쳤을 그러니까, 때 웨이터가 접대부들을 얼굴 감추려고 잡고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걸리고 나면 제가요 원래는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하면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YTN 기자가 전화했을 때 지금 여러분 YTN 보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녹음 음성이 안 나가고 텍스트만 나갔잖아요. 이건 YTN이 곧 있으면 음성 보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지금 심각한 발언이 기자 당신도 털어보자 한번. 이건 굉장히 이협적이고 네. 왜 입으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언론자유 이야기하면서 맨날 뒤로는 고소하고 고발을 협박하는 짓이 그대로 반복된 건데 그게 이제 음성으로 들으면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뻔뻔한 내용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요 실제 맞아요. 음성으로 듣는데 예를 들면 음성에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학교 친하게 활용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학교 그 조민양의
표창장이 학교 진학에 부산대 의대에서도 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그거 뭐, 네. 활용이 안 됐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학생이 저지른 어떤 잘못이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거하고 대학 교수나 선생님이 저지른 잘못하고 그렇죠. 누구의 잘못이 오신까요? 성인. 특히 도덕이나 가장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될 대학에서 가장 큰 배움터에서 이제 다섯 군데에서 수십 가지의 경력이 지금 허위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그것을 그 뻔뻔하게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자기 검찰총장 부인을 거의 10여 년 했고 2008년만부터 동거해서 결혼까지 지금 12년, 13년째 됐는데 그렇다면 공인의 부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이 되실 것 같은데 기자가 조금 과격하게 질문한다고 발끈해가지고 공갈 협박할 수 있다는 건 지금도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꽉 쥐어있다. 그 집안의 주도권은 김건희가 가지고 네, 있지.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조금이라도 컨트롤해서 바로 잡으려고 과거의 그런 어떤 습관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윤석열 했다면 그런 것까지는 안 했을 거다 보는데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인 한 사람이라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저런 일이 나올 수 없는데 부창부수라고 그 윤석열 집안은 남편과 부인이 남편과 마누라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공갈 협박치고 너는 털만 안 나오냐 이런 사고를 가졌다 보는데 유유상종은 전 진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우리가 윤석열을 잘 모를 때 정대택 선생님께 제가 그러면 윤석열이는 김건희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을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정대택 선생님이 에이 무슨 그런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갑자기 제가 샤워하다가 딱 깨달았어. 뭐냐면 지난번에 이 김건희는 아시다시피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천공수승이든 또 천공수승은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죠. 김건희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남편의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그랬는지 누가 무속인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 천공수승 말이죠. 에이 그런 얘기. 아니 그러면 대통령 후보 출마한 사람이 부인 얼굴 안 드러내고 선거 끝까지 갈 거예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부부예요. 근데 대표님 그럼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우리 아니 천공수승이 진짜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죠. 네, 했습니다. 예. 나서지 말하는 식으로. 예, 예. 그러면 진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아니 경선 토론회 때 윤석열 씨가 하는 거 못 봤어. 천공수승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니, 비디오 그리고, 이야기 내용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 이거잖아요. 목덜미 잡혔을 때 그냥 자기 의지로도 왜 그래 하고 내가 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피하잖아요.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이런 거 보면 예. 우리가 범죄자거나 아니면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나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제가 임명될 때 청와대에서 봤던 그 사진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또 그새. 근데 그러거나 뭔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도 있다. 근데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설마 그러겠냐 생각되고 마스크를 안 써서 혹시 마스크 안 쓴 얼굴이 드러날까 봐서 얼굴을 가렸다. 아 나는 좀 순진해서 그렇게 보는데 순진하시네. 아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마스크도 안 쓰는데다가 진짜 얼굴을 뭔가 본인들이 대중에 등장할 길을 잡아놨을지도 몰라요. 길이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손 오는 네. 날로 왕타는 날로 시키면서 왕자 쓴 것처럼 왕이 될 날로 예를 들면 뭐 일주일 후쯤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김이 세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생각지 못한 더 팩트 취재인데 원래 더 팩트로 옛날부터 이런 자맹 취재를 잘하거든요. 네. 거기가 몇 달 거의 잠복했다는 네. 소문도 있어요. 취재팀도 있으니까 네.